특별 사면입니다. 53세. 울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입니다.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목을 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입니다. 동쪽에선 청나라, 안에서는 이좌성, 결국 북경성 함락되고 자결합니다. 황후도 자결, 후궁들도 자결, 황태자는 살해당하고 황태자비 영신은 붙잡혀 청의 예친왕에 바쳐집니다. 비극입니다. 이분은 또 누굽니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려 마지막 공양왕입니다. 폐위당에 유배갔다 결국 두 아들과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망국의 왕들은 비참합니다. 이분은 고종왕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위기간 무려 43년, 수명 66세, 조선왕 평균 47세보다 무려 20년이나 높습니다. 저는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을 본인들 사치에 마음대로 쓴 기록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한국사 공부하면서 이분에 대해 너무 속은 기분입니다. 한마디로 무능 속에 가려진 우리 역사 최악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오군란에서 아니 어느 세상에 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궁궐 점령에 왕을 인질로 잡고 왕비 죽이겠다 난을 일으킵니까? 13개월 동안 봉급치지 않은 역사가 있었나요? 가족들은 다 죽으란 말입니까? 본인들은 황현의 말처럼 흙뿌리듯 돈을 마구 써대 국가재정 파탄나지 않았나요? 너무 화나지만 오늘의 주인공도 기다리고 있으니 이 정도 하고 사진 보겠습니다. 왕비를 비롯 고종왕제 13분의 아내인데요. 진짜 사진도 있고 아닌 사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인 조선 멸망 후 책봉된 후궁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후궁 책봉했다고요? 맞습니다. 1910년 이후 책봉된 후궁 더 많아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멸망 과정에서 지사들이 자결하고 수많은 의병과 백성들 죽어나갔는데 풍족한 예산에 많은 후궁까지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자, 1번 사진은 순종의 어머니 명성황후로 1866년 왕비로 책봉. 2번 사진은 의민 황태자의 어머니 순원황기비 엄씨로 1897년 귀인으로 책봉. 3번 사진은 완친왕의 어머니 영보당 귀인이시로 1888년 숙원으로 책봉. 4번 사진은 의치랑의 어머니 귀인장씨로 사망 후 1900년 숙원에 추봉. 5번 사진은 내한당 귀인이시로 1900년 소위로 책봉. 이상 다섯 분은 조선 멸망 전 책봉된 왕비와 후궁이고요. 지금부터 조선 멸망 후에 책봉된 여덟 분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6번 사진은 봉영당 귀인 양씨로 본래 덕수궁 세습관 궁녀였는데 고종의 눈에 띄어 승은 입고 1912년 덕혜 옹주 낳아 종일품 귀인으로 책봉되었으며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홀로 지내다 1925년 덕혜 옹주가 유학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니 이를 비관해 지내다 1929년 유방암으로 쓸쓸히 사망합니다. 7번 사진은 보현당 귀인 정씨로 덕수궁 궁녀로 있다가 승은 입어 1915년 아들 이유를 출산하고 후궁으로 책봉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은 다음에 내수 막염으로 사망하고 정씨는 쓸쓸히 살다 1943년 사망합니다. 8번 사진은 광화당 귀인이신데요. 덕수궁의 궁인으로 1914년 고종의 눈에 띄어 승은 입고 왕자 이윽을 낳아 귀인으로 책봉되는데 2년 후 아들이 요절하며 1919년 고종이 죽고 난 후 같은 후궁이었던 삼축당 김씨와 함께 사간동 집에 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제정된 구왕실 재산법에 포함되어 매달
10만 환을 지급받았고 1967년 사망합니다. 9번 사진은 삼축다 김씨인데요. 8세 나인으로 들어와 21세 대던의 고종 눈에 띄어 승은 있고 고종의 8번째 후궁으로 책봉되었는데 가장 어린 후궁이었기에 총애를 받았으나 후사를 낳지 못해 특별상궁의 지위에 머무르다 고종 사망 후 사간동 집에서 고종의 또 다른 후궁인 광화당 이씨와 함께 같이 살았는데 순종은 법도를 깨고 아이를 낳은 후궁에게만 내리는 당우와 금반지를 내려 삼축당이라 부르게 했다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제정된 구황실 재산법의 범위에 포함되어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말년에는 비구니로 불교에 귀의해 실상행이란 법명을 받았으며 1970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10번 사진은 정화당 김씨로 을미사변 후 일제의 공작으로 새 왕으로 간택되었는데 여러 정치 상황과 맞물려 출궁 후 22년간 처녀로 수절하다 조선 멸망 후인 1917년 일제의 압력으로 겨우 재입궁해 후궁으로 당호를 받았으나 고종을 보지 못한 채 궁궐 구석의 작은 방에서 살아했고 고종이 사망하던 순간까지 내전에 들어간 적 없다 합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유예나마 상면할 수 있었고 황은커녕 후궁으로도 제대로 된 대우받지 못한 채 평생 쓸쓸히 지내다 사망합니다. 11번, 12번, 13번 사진은 후궁 서씨, 장씨, 김씨로 승은 상궁인데 다른 기록은 전혀 없다 합니다. 아마도 시대적인 상황으로 기록 못할 이유 또는 승은 후궁 너무 많아 미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백성들 보기가 그랬나 봅니다. 이 밖에도 더 있다는데 정확한 기록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멸망 후에 책봉된 고종의 후궁들 만나보았는데요. 푸이, 숭정제, 공양왕과는 너무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을사늑약, 군대 해산, 강제 병합 때 그의 행적이 떠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 생각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